정말 크네요. 근데 오븐인데 네. 오븐은 한 번도 쓴 적이 몇 명이 잘 수 있는 안녕하세요. 경이로운 가족의 피터입니다. 저금 이 장박지에 제가 말로만 들었던 거의 10m에 가까운 이 카베 명품 카라반이 어제 여기에 들어와서 급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 구경도 좀 하고 또 인터뷰도 좀 나눠보려고 이 카라반 앞에 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말로만 듣던 카베. 우와. 정말 크네요. 저희는 카라반을 사용하지 않는 텐트 유저라서 좀 부러운 점도 있었고 좋고 했는데 지금 카베라는 이 명품 카라반이잖아요. 여쭤볼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제가 준비한 게 물밖에 아, 없어서 감사합니다. 안 되셔도 이, 처음부터 카라반을 쓰신 거는 네, 아니죠? 저희 원래 텐트로 시작했다가 아. 카라반은 이제 세 대째 우와, 그러면 그 전에 카라반 세대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텐트를 사용하신 거고, 그럼 전체 캠핑 이 구력이 어마어마하신 네, 안 세봤는데 저희 딸이 지금 분이에요. 중3이거든요. 네네. 네, 걔가 초등학교 텐트는 들어가기 전에 시작했던 와. 거예요. 한 7살쯤 시작했던 것 그래서 텐트를 몇년 정도 이제 하시고, 처음에 그럼 카라반을 보통,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뭐 400급이다, 500급이다 이런 거를 사용을 해 보시고, 현재는 정말 이만한, 이거는 몇 급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델명에 780으로 아, 나오거든요. 네네. 그냥 700급이라고. 아, 700급이라고. 얘를 사용하시면서 지금 몇 년째 사용을? 한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히는 아, 잘 모르겠는데, 네네네네. 그래도 몇 3년 년을 된것 쓰신 거잖아요. 같은데. 이 카베를 사용하기 전에도 카라반을 네, 쓰셨으니까. 처음에는 400급을 썼었어요. 네. 베스너의 440이라고 아. 그 드랍베드 네네네네. 이름으로 쓰다가, 그다음에 이제 600, 비스너 600 네네네. 1K? 네, 그거 쓰다가, 이제 여기 여기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카라반이다 하고 바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딸이 네. 중학교 들어가더니 이제 캠핑을 안 가겠다고. 나이가. 네. 그래서 요즘은 용돈을 주고 데려오고 있습니다. 아,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면 그 전에 사용해본 카라반하고 이제 비교를 조금 해봐 주시면, 얘 정말 이건 너무너무 괜찮은 장점이다. 근데 이거는 또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장점 제가 이제 먼저. 요 카라반 직전에 네. 비스너 600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일단은 이제 조명이 아, 벌써 지금 이. 네,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으면 거의 인스타빠를 보는 와. 그리고 이제 스피커가 자체적으로 돼 서라운드 스피커가 돼 있어서 TV를 보거나 또 노래방을 하거나 하면 그 스피커 성능이 너무너무 좋고요. 우퍼까지 이렇게.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네. 장점은 단열과 반응인 것 아, 단열과. 같아요. 여름에 저희가 이제 여기 냉방을 안 하고 네네. 세워놓을 때가 이제 주차해 놓을 때가 그쵸, 있잖아요. 그쵸. 외부 온도가 막 35도, 6도 올라가도 네. 외부 온도보다 훨씬 낮아요. 아, 일단 냉방을 안안 켰는데도, 켰는데도. 아, 그만큼 단열이 잘 네, 너무 잘 되니까, 돼요. 또 아. 겨울에도 저 이제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닥 난방까지 다 되어 있다가 네. 뭐좀 거의 저희는 18도로 맞춰놓는데도 20도, 21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더워요. 저희 딸은 갑자기 막 문을 열고. 그래서 일단 단열이 정말 우선 맞고요. 또 이제 반응은 저희가 이제 멀리 갈 때, 장거리로 갈때 휴게소에서 1박을 하거든요. 아, 그 네, 그러면 방법.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황홀차에 그렇죠. 이렇게 시동을 걸어 놓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600이랑 좀 비교하면 600도 괜찮거든요. 다른 거에 비하면. 네네네. 그래도 좀 소리가 좀 잠을 좀 설칠 수 아, 있을 좀 그렇죠. 바로 큰 차가 옆에 옆에 바로 있으니까. 옆이니까. 근데 이제 그다음에 이거 바꾸고 나서 똑같이 휴게소에서 1박을 했는데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역시 만족스러움이. 네. 후회해서 언제 너무 만족했죠. 아, 그렇구나. 확실히 북유럽이라는 나라가 자체가 추운 곳이다 보니까 이 단열을 워낙에 신경을 많이 쓰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 카라반의 특징이 네. 스키를 넣을 수 있는 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야, 아무래도 북유럽 쪽이니까. 그쵸, 그쵸. 그럼 그래도 혹시
아쉬운 점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아쉬운 점은 굳이 뽑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그 직전에 저희가 썼던 모델은 침대 밑에 큰 이제 수납장이 있어서 내부에서 꺼낼 수가 있었는데 여기는 수납장이 있지만 네. 외부에서 꺼낼 수는 없어요. 아 네. 그냥 안에 들어와서 네네네 그게 조금 아. 네, 아쉬운 점. 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이렇게... 옵션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아. 그랬더니 이게 워낙 그 단열이라 이런 것들이 네네네네. 또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서 아. 손을 아 그리고 저는 그게 만약에 제가 이거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워낙에 기니까 네네. 아 얘를 어디다 갖다 놓지? 아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다행히 네. 그 공원 동네 큰 공원이 있는데 아~ 그 옆에 이제 아직 그 택지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원 옆에 저희는 아, 너무 네, 좋게 지금 주차해놓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 이 그 마이 그 출고사 네네네 네, 그런 데서 또 아 거기다 해주시 주차비 받고 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아 대략적으로 이게 결례가 안 되면 얘는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하는 애예요? 저희 때보다 지금 좀 네네 예, 가격이 좀 올랐어요. 예, 같은 모델인데 그 공차 옵션 없이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1억 천 얼마 거의 1억 2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 그럼 여기에 당연히 옵션을 넣으셨겠죠. 네. 어느 정도 혹시? 근데 저는 그거는 정확히는 네네네 그냥 동그라미 편이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5-6천 정도. 와 그러면 그냥 한 1억 7천 8천 막 이 정도가 네. 소요가 된 거네요. 저희가 구입할 때는 뭐 공차 가격이 1억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씩 구경을 좀 시켜주실 네네. 수 있을까요? 입구를 딱 들어오자마자 지금 바로 이 네. 거실이 있는 네. 거죠. 네, 거실 U자 테이블이거든요. 이 테이블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네네네. 여기 보시면 이게 머리를 받칠 수 있는 헤드 쿠션이거든요. 예예. 예. 거기가 가장 편안한. 그럴 것 같아요. 양 사이드가.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밝아서 지금 우리가 다 네, 해놨는데. 네. 열면 굉장히 개방감이, 네, 개방감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바닷가 이렇게 정면으로 딱 해놓고 네. 내리면 굉장히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 수납장이 엄청 많은 것 같고요. 네, 열어보셔도 돼요. 그럼 실례를 무릅쓰고 네. 와 정리를 너무 잘 해놓으셨는데요. 좀 진짜 정리를 예. 와 저 세트장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햇반. 아, 와. 네. 제가 좋아하는 불닭 볶음면 같이. 딸의 최애. 그리고 전자레인지 네. 있고. 그리고 여기는 오븐인데. 네. 오븐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대부분 카라반 유저들이 안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네네. 이렇게 이제 운행 중에는 장구고요. 아, 그렇죠. 네, 사용할 때는. 아. 네. 이렇게 해서 또 사용할 수 있고. 원래는 여기가 3구 가스레인지는 안 쓰고요. 네.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머신을 쓰고 있고요. 예, 안 그래도 딱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렇게 내릴 수 있게.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아. 와, 저는 진짜. 야.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 원래는 여기가 쓰레기통이에요. 아. 근데 저는 그냥 수납으로 쓰고 요거를 이제 조그만 거 하나 구입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걸 내리면 바로 이제 또 침실을 두 분이 충분히 주무시고. 근데 여기를 변환시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변환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혹시 지인분들이나 네. 이제 시댁 식구들 같이 손님이 오시면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 환기창도 네, 햇빛창 좋고 네. 여기는 이게 좋다라고 구간한 것인데 저희는 소주 팔아. 그 컨트롤 네. 박스가 컨트롤 박스 이쪽에 네. 또 요게 이제 알데 보일러. 알데 보일러 네네. 위에는 조명이고 아 여기가 이제 스피커 우와 여기도 수납이 꽤 끊임없어요. 여기는 이제 저희 남편의 노래방 우와 너무 지저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냉장고인데 이거 많이 보셨죠. 네 양문형 와 도메틱 거 참 괜찮네요.
저희는 냉동식. 야. 별로 저희는 주로 밖에서 사 먹는 스타일. 아, 현명하십니다. 네. 그 얘 같은 경우는 냉난방이 네, 다 냉난방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알드 보일러를 하니까 그냥 굳이 굳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옷장. 네, 옷장이 두 군데인데 여기는 여기에서 알데를 채면 네네네. 열기가 올라서 젖은 옷이 말리죠. 와, 그거 좋다. 네, 되게 좋아요. 네. 어떤 분이 신발도 말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진짜 겨울에 눈 맞고 들어와서 네네네. 외투 놓으면 네. 그냥 스웨덴 아. 생활이 이렇게 그러신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옷장. 진짜 이제 저희는 이제 여기다가 청소기를 아. 원진 가정집. 네네네. 그리고 메인 아 메인 침대 2인용 그리고 지금은 안 들어 주셔도 괜찮지만 당연히 아, 밑에는 네, 수납이 야 어우 여기도 또 수납이 네네 네, 워낙 많아요 수납은 이거 다 안 쓸 것 네, 같은데요 네. 또 여기도 수납이 여기도 수 이거 파우더룸 같아요 네. 그냥 콘솔로 저는 네.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야 꽤 큰 냄비 같은 거는 저는 아... 아 제가 어떤 감탄을 또 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화장실로 네. 그리고 이제 여기는 2층 침대 있는데 아 방이 하나 구성이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여기가 화장실 겸 샤워실이거든요. 아 그리고 화장실이 확실히 이게 공간이 되니까 네네. 샤워 부스와 이게 따로 네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네요. 보시면 안쪽에 보시면 아, 따로 준비해서 이제 샤워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여기 수납장이 또 되게 네네. 여기랑 야. 네네. 얘는 이제 요걸로 이렇게 누르면 물이 내려. 이거는 여기 돼 있어요. 용변을 보고 내리. 아 옆으로 제끼면. 그리고 이제 요 뒷공간은 저희 딸이 주로 쓰는 공간인데. 2층 침대가 자리에 있네요. 2층 침대 또 이제 여기도 꽤 테이블. 어. 그래서 이제 거의 여기서. 생활해요 저희 아 자기만의 공간이 이렇게 네, 딱 나오니까 네, 네, 네. 침실 있고 거실 있고 네, 네, 네. 아 너무 좋다 또 수납장이 또 다 네 혹시 손님 오면 네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럼 지금 이 공간도 변형을 하면 또 잘 수 네, 아 몇 명이 잘 수 있는 거야 저희는 정말 많이 자본 경험이 있거든요 어. 바닥에 또 매트 깔고 네, 네. 바닥에도 또 이게 온돌이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정말 많이 잔 적이 있어요. 이야, 진짜 그렇게 하면 10명도 되겠는데요. 10명 넘게 잔. 이야. 네. 그리고 여기 밑에도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시계를 들면. 아니, 이렇게 마법 같은 공간.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서랍장 두 개가. 아, 저는 헤르지가 있었습니다. 가슴장 여기 침대도 편안한데 이게 집 침대보다도 더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여기가 정말 꿀잠자기 낮잠 꿀잠자기 쇼파가 다른 점도 아, 다시 한번 그러면 제가 네. 말씀들은 알고 나서 이렇게 네. 했고 딱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이렇게 누우세요. 아 예 이렇게 네, 해서 네네. 아 잠깐 다리 뻗어봐. 그러면 카라반을 이제 다시 구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카베 이 금액을 주고 살만 할까요? 아 그럼요. 와. 정말 네.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을 네. 해주신. 네. 아. 저희 이제 남편도 같은 출고사에서 네. 어플을 하시려고 후배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네. 네. 강력 추천. 그래서 바꾸셨어요. 저희 네. 똑같은 모델로. 네. 이 빨간 포인트가 스웨덴 감성일까? 네, 네. 처음에 저는 빨간색이 좀 마음에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계속 보니까 예쁜 거예요. 골매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키를 넣을 네, 수 네. 있는 공간이. 저희는 이제 큰 테이블이랑 저 끝까지
테이블까지 있어서요. 굉장히 길어요. 여기에 스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테이블을. 이야, 어마어마하다. 여기도 이렇게. 그러게요. 아, 그리고 이게 여기만 해도 벌써 두께가. 그리고 이게 다 핸드메이드라고. 네, 핸드메이드. 이야. 카라반 본 것 중에 이렇게 바퀴가 많은 바퀴는 처음 봤어요. 깨알같이 바퀴에도 카베라도. 어, 그러네요. 다리. 얘도 그 일반적이지 않다고. 네, 저 탄데임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얘를 아직 트리거를 내리지 않았을 때도 얘가 꿀렁거리지 않는다. 아예 안 꿀렁거리지 않는 것 같지만 정말 괜찮을 정도. 다른 거랑 굳이 비교를 해. 네. 아, 이상 그 우리 카라반 이게 명품 스웨덴의 카베 카라반을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어떻게 많이 궁금하셨던 점 좀 혹시 해소가 되셨을까요? 정말 잘 봤고요. 그럼 잘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청 감사합니다.